뭐 잘못 작성한 거 있어요? 서류요? 문서적으로 꼬여버린 게 지금 들어오는데 집이 네. 지금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했으면 우리는 네, 정상적인 줄 알았지 네.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네. 묶여있듯이 보여 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. 내 건데 내 돈인데 네. 아, 남의 돈 갖고 네. 이동수가 있기는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는데 네. 서류 잘못 건드렸다. 근데 이게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. 이런 말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쪽에서 지금 안 해주는 거야? 네, 집주인이. 약간 사기이듯이. 사기는 아닌데 네. 네, 이분이 이제 이분도 집을 사갖고 건물주한테 사갖고 네.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세로 한 건데 지금 이제 내놓은 상태 매매 이제 내놔달라 그래갖고 저희는 만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네. 이제 근생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근생? 네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아~ 빌라인데 아~ 네,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왔고 부동산을 끼고 들어온 게 아니었고 건물주하고 이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사 들어오는 날 건물주가 이 새로운 집주인한테 집을 팔아버리는 상태라서 또 집주인이 바뀐 상태예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사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. 네, 근데, 근데 사기야. 요즘 빌라왕 그런 맞아요. 식 형태로 완전 돼버린 거예요, 저희가. 맞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저쪽에는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네. 솔직히 그거 아니다라고 봐. 알고 있었어. 네. 어, 알고 있었는데 그냥 걸려들은 거야, 운 좋게. 네. 아싸, 이러고 걸려서 네. 했는데 막상 만기가 지나고 이제 되니까 저쪽도 돈이 없는 거야. 네, 맞아요. 네. 돈을 빼줄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로 들어와서 그 돈 받아서 나가라는 상태. 네. 그러니까 배째라는 거야. 네, 네.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안 되진 않지만 조금 걸리실 거야. 그리고 그게 그거를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걸릴 건데 모르고 네.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. 요새 하드 뉴스에 그런 거 네, 때려가지고 네, 네, 네. 안 띄는 그런 뭐 문서들도 다 띄어보고 들어오는 마당에 네. 여기가 조금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사실상 이게 연기가 될 것 같아.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듯이 2-3년은 엄마네가 또 다시 거기 있을 수도 있어. 그래서 중간에 네. 일단 내놓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이뤄진 상태에서 네. 엄마네가 살다가 네.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올해에 빠진다 얘기는 절대 안 나와. 지금 벌써 작년 7월 말에 만기가 끝났거든, 2년 살고. 그쵸. 네. 그러니까 이게 자동 연장 이미 됐잖아요. 네. 근데 네. 내가 봤을 땐 2-3년 정도는 이 집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네. 사는 일이 생긴 거지 이미. 네. 근데 그게 그 연도가 네. 2-3년은 걸릴 것 같아. 너무 모르겠어. 그러니까 진짜 너무 죄송한 거야. 왜? 네. 다른 사람도 들어오면 똑같은 상황이거든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한데 네.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빨리다. 그런 사람이 눈먼 사람이로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야, 사실상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당장이 풀려질 것 같지는 않아요. 네, 그래서 이게 뭐 고소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. 맞아요. 네. 다 알아봤는데. 안 돼. 절대 안 돼. 관제는 없지만 네. 그냥 사기 당했다. 사기 당했다. 여기 집 언제 들어갔어요? 한 3년 전? 2년 딱 됐어요. 작년 7월 말이 2년째. 그러니까 이제 횟수, 네. 연도 바뀌었으니까 3년이잖아. 네, 네. 횟수로. 그러면 네. 우리 아버지 3제 때. 네, 우리 대준님 삼재 때 네. 그리고 이거 너무 쉽게 결정했어. 그러니까 그때 네, 너무 헐레벌떡. 예. 왜냐면 저쪽 집에 그 전 집에서도 급하게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. 집을 두 달 동안 봤는데 없어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밖에 없어. 그냥 헐레벌떡 네, 들어간 들어왔어요, 그 결정에 우리가 이렇게 당할지는 몰랐지. 네.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건데 그리고 이 집 들어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.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이 집 이사한 시기에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네. 그거 빼고도 이 집 들어가서 좋았던 일이 하나도 없었노라. 우리 대주님 하는 일도 오히려 막혔고 돈도 더 안 굴러갔고 사람 내가 주변에 좋아했던 사람이라든가 뭔가 신뢰했던 사람들도 사람들한테도 시비 아닌 구설과
이런 것들도 많아서 사람 잃고 돈 잃고 어떻게 보면 내 건강도 잃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지금 두 부부 내외가 사실상 딱 보면 앞뒤 사방 위아래 다 막혀 있어. 암흑이야. 근데 이거를 잘 극복을 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. 싸우면 안 돼요. 서로가 지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안 싸워도 되는데 싸우는 게 여기다 라고 해서 그거를 피를 또 보는 사람이 누구냐? 우리 자손남이야. 우리 자손남이가 너무 어린데 왜 애기가 눈치 보면서 멍하게 주눅들어 있어. 그래요? 아버지 어머님이 좀 큰 소리라든가 좀 어두운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셨나? 저희는 그래도 좀 나름 조심한다고 밝게 키우려고 맨날 데리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기가 좀 다운돼 있어. 많이 처져 있어. 아버지 어머니 보시기 어때요? 제가 봐도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쵸. 애기가 느꼈어요. 7살인데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애기가 많이 처져 있는데 눈치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애기를 재워놓고 두 분이서 방에서 서로 아니한 말들로 막 뭔가 이게 언성이 높아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조심한 거잖아. 안 보이려고 했는데 얘는 귀로 다 듣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 나는. 그래서 가뜩이나 되게 귀한 자손으로 태어난 아이라 어떻게 보면 삼신할머니가 돌봐야 되고 칠성줄에다가 올려서 아이를 많이 빌어줘도 모자랄 아이야. 근데 집안의 어두운 기운으로 또한 그 집안 터도 안 좋아.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기운에 모두 눌려서 좀 많이 처져 있다 라고 하니까 잘 하고 계셨어 그동안에도. 그치만 이 아이한테 조금만 더 밝은 기운을 넣어줘야 돼요. 좋은 말 더 하고 네. 아버지 제발 웃어줘. 네. 집에서 안 좋은 거 알아. 네. 속 시끄럽고 답답하고 가장으로서 너무 힘들고 하는 거 알겠지만 집에서 무게 잡고 있지 마세요. 우리 애기 눈치 너무 많이 봐. 우리 엄마도 웃지를 않아. 우울해.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컸잖아요. 이제 다 알 나이야.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예민한 자손이 엄마 표정 안 좋네? 아버지 표정 안 좋네? 이러고서 눈치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을 하면 좋겠고 집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해결이 돼야지만 풀릴 문제니까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힘들어하셔. 어차피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을 것 같아. 너미 나한테 사기 일부러 처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나도 좀 신중하지 못했던 시기에 내 운이 안 좋았던 시기에 거기에 걸린 것 뿐이고 이 집에서 갑자기 길거리 내 안 좋았고 우리가 이 돈 못 받고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.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는 못해. 그러니까 불이익 당하신 건 맞는데 그냥 이 터에서 나갈 수 있게끔. 그러니까 우리 이 가정은요 힘들었던 거 분명히 있었고 집적인 부분에서 문서적으로 잘못 다뤘던 부분도 있었지만 해결이 된다. 일적으로도 풀린다. 그러니 우리 가정 세 식구 진짜 이렇게 보면 너무 애절하고 절실했던 거고 막 이런 막 마음이 있어요. 진짜 어렵게 얻은 아이래 내가 느꼈을 때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집과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애정 어린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애정이 다른 일들 때문에 다 묻혀버렸어. 나 너무 안타까워 그게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만 조금 신경 더 써주세요. 네.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.